자들이 뭐 나폴레옹 힐이라든지 카네기나 이분들도 거의 똑같은 원리고 그 책을 보면서 완전 제가 이게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반 부동산 계획이 완전 틀려지거든요. 책에 보면 이제 부동산 계급론이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되게 재밌는 자료를 갖고 네네네, 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부동산 계급론이라는 게 예, 뭔가요? 혹시 그 손남구 저자의 부동산 계급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6계급이었어요. 네. 6계급이 아니고 5계급이었죠. 5계급. 네. 5계급. 5계급은 이제 아니다, 아니다. 4계급이었죠. 4계급. 4계급. 4계급이었는데, 네. 너무 제 자신이 저런 거예요. 아, 내가 4계급밖에 안 되었나?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3계급이나 2계급에서 끝나요. 집한 채에서 집한 채는 그냥 이제 전세나 임대 주는 그런 네. 식으로 가는데 이분들이 거의 전 인구의 5천만 인구 중에 네. 93.4%가 네. 예, 이 정도 인구라는 거죠. 근데 이걸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반 부동산 계급이 완전 틀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다. 나는 1계급으로 가야 되겠다. 예, 이걸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마음의 결심을 한 거고.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 있는 그 수많은 우리나라의 그 공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기업 뭐 이런 분들이 특히나 또 우리나라의 정치인분들, 공직자분들 그분들이 여기 다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이 책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책 보시면요.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열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열받은 게 아니라 부자들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미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무서워서 뭐 세금이 얼마냐, 아우 저러다가 뭐 세금으로 다 날리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런 걱정 때문에 다들 이런 거 투자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 책을 보는 순간, 야, 이 부자들의 관점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자들한테 너무 열받지 마시고 부자들의 관점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착같이 부자가 될수 있었을까? 예, 그런 걸꼭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부동산 6계급이 있고 부동산 9등급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9등급은 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1등급이 거의 한 100억 정도 되시거든요. 네, 일단 근데 100억. 이게 100억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슈퍼리치가 한 100억에서 미국 기준으로는 350억이에요, 사실. 미국 기준 350억인데 대한민국에 제가 또 조사해 보니까 이미 3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1,470명이더라고요. 4천만 명 중에 1,470명. 그래가지고 뛰어난 분들이죠. 아, 그래서 누군가 했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아, 있습니다. 그쵸. 할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이걸 하겠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면 이미 그분들이 소득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소득을 많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계속 어떤 보면 사업소득 1위거든요. 그쵸, 그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럼 여러분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잘하는 거, 적성에 맞는 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업소득을 많이 늘리셔가지고, 현재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셔가지고, 아니면 이제 월급 많이 받은 월급을 진짜 월급이다. 그 월급에서 이제 자기 몸값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몸값 붙이든지 아니면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또 주말에 또 부업이나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또 몸값 저기 또 사업 소득을 높이셔가지고 또 이제 목돈을 준비하시거나 현재 직장에서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박차고 나오신 게 좋습니다. 5등급이나 4등급에서 끝나면서 집한채 대출 갚다가 거의 인생을 마감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근데 정부는 뭐 이런 걸 원해요. 그냥 집한채 월세 받아 저기 대출이 갚아가지고. 근데 일반 분들은 평균적으로 대부분 월급이 평균 300뭐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그쵸, 그쵸, 300에서 그쵸. 500뭐이 정도이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근데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현재 직장에서 뭔가 뛰어나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사업소득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이걸 박차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슈퍼리치가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아, 현재 내가 뭐 매출 올리시고, 계속적으로 저도 아침마다 이게 꿈꾸는 게 있어요. 그 꿈이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꿈 여섯 가지를 매일 아침마다 저는 이게 외쳐요.
아침마다 이 여섯 가지가 딱 있거든요. 네. 그 여섯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세계 일주.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제 100억짜리 빌딩.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어떤 기부를 하겠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또 건강한 삶을 원한다. 네. 건강,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또 크고 좋은 집. 뭐 이런 거를 매일 아침마다 이제 A4지에 적어가지고 그거를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6가지를 그냥 적어요. 네. 적고 그거를 매일 6가지를 계속 얘기한 다음에 그거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불을 태웁니다. 이건 이제 네. 쿠다하라 타다오의 네.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온 원리거든요. 그럼 원하는 걸 적어서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네. 이건 뭐 종교하고 관계없어요. 네. 관계없는데 그게 약간 내 머릿속에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그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목표는 이거니까 이렇게 계속 이게 내 머릿속을 이제 계속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내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자각을 해가지고 야, 이 주인이 네. 목표가 크다. 그러면 이 목표가 크기 때문에 이 수많은 돈을 벌려면 네. 어떤 일거리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쵸. 수많은 일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그런 일거리 속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아, 저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그 숙제가 나오는데 그 숙제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야, 근데 그 숙제를 하고 나면 또 나오고. 근데 그 숙제를 하면서 계속 제 자신이 발전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야, 그러면서 이게 또 하나의 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사실 그 수많은 부자들이 뭐 나폴레옹 힐이라든지 네. 카네기나 네. 이분들도 거의 똑같은 원리고, 거의 그, 김미경 님이 옛날에 그 쓰신 그, 드림온이라는 네, 책이 있어요. 네. 제가 그걸 2016년에 읽었거든요. 네. 그 책을 보면서 완전 제가 그게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 그때 그 김미경 님의 네. 드림온이라는 책을 제가 안 읽었다면, 네. 그분이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제가 굉장히, 그때는 완전 슬럼프였어요. 슬럼프였는데, 그분 책을 읽고, 그분 강의를 듣고, 와, 내가 이제 드림워커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드림워커로 지금 산 지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드림 에이지가 한 5살 정도 돼요. 아,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 드림워커, 당신의 드림워커, 드림 에이지는 몇 살입니까? 네.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림워커가 안 되었다면 굉장히 이런 큰 생각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런 마음속에 이제 드림, 꿈이 없었다면 이런 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있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었고 그런 꿈을 이루겠다는 그런 강력한 그게 있었고 또 이제 쿠다하라 타도의 책에서 나온 원리에서 네. 계속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쿠다하라 타도가요, 뭐 책에 자기 입으로는 일본에서 소득세 1위라는 거예요. 쿠다하라 타도. 그래서 제가 뭐 자기가 소득세 1위라니까 그냥 믿어야지 못하겠어요. 네. 그 정도로 자기가 많이 번다는 거잖아요. 소득세를 그렇게 많이 낸다는 거는. 근데 그게 그 원리 그런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자들의 논리에서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워렌 버핏도 컨설팅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워렌 버핏을 이제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꿈 20개를 적으세요. 이렇게 한대요. 당신의 꿈은 20개 적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5가지만 정해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런데요. 그리고 그 5가지만 평생 이루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5개는 자연스럽게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지금 꿈이 이제 6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사실 100억짜리 빌딩 하나만 있으면 네. 나머지는 다 이룰 수 있어요. 아, 그렇죠. 100억이면 여기서 100억 빌딩이면 월세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쵸. 거기서 행복한 가정도 이룰 수 있고 세계 일주도 갈 수 있고 뭐 이게 기부도 할 수 있고 네. 몸과 마음의 건강 다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논리에서 보면 이제 하여튼 꿈이 확실한 게 있으면 사실 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제일 재밌게 본 게 예, 예. 인간사회 먹이사회. 와, 이거는요. 이런 데이트들 굉장히 시계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는요. 네. 아니, 여러분들 현재 지금 뭐 여러분들이 현재는 이제 초식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육식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나? 여기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제 좀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육식 동물 근데 대부분 여기 이제 월급 직장인 무직 알바 이런 분들은 거의 초식 동물이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육식 동물들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육식동물이 되겠다. 자본주의에서 육식동물이 되겠다. 이걸 강력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런 거죠. 한마디로 이제 코끼리가 매일 이렇게 쇠사슬에 발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멀리 못 가잖아요. 맨날 그 주위에서 맨돌맨돌잖아요. 근데 이거를 끊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용기가 있으시면 진짜 끊고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원리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에 있는 초식동물이 되지 마시고 빨리. 근데 정부가 아시겠지만 세금 중에 어떤 세금을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으세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맞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10%씩 받는 부가세를 제일 많은 세금으로. 완전 모든 걸 할 때마다 다 10%씩 가져가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뭐, 많이 벌면 벌수록 또 소득세가 많이 나가게 되고. 네, 우리나라, 그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세금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이 평균 한 33가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33가지의 세금에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사 공단도 엄청나죠. 뭐 수도세, 뭐 전기가스 공사. 뭐 안 낼 수가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뭐 인간의 욕망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죠. 그쵸. 핸드폰 사야 된다. 뭐 핸드폰도 뭐 1년, 2년마다 바꿔야 되고, 자동차도 뭐 계속적으로 바꾸고 싶게끔 막 광고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쵸. 근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다 현혹이 되시는 거거든요. 안 살 수는 없지만, 또 사고 싶게끔 만드는 또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과연, 이게 남는 것인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돈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게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20대 때 경험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20대 때 뭐 돈이 생기면 돈이 없어져요. 도대체 이 돈이 내가 벌긴 벌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부모님이 이제 저는 이제 금수저가 아니고 흑수저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걸 다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월세도 제가 부담해야 되고 생활비도 제가 벌어야 되고 뭐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벌면 이 구조 내에서 다 세금 나가지, 공사공단 나가지, 대기업에 뭐 나가지, 뭐 월세 나가지, 여기도 이제 임대사 월세 나갔지 뭐 남는 게 없나요? 순간적으로 이제 월급이 사라진다. 이 대기, 그러니까 초식동물이 열심히 일만 하다가 자기 노동력만 갖다 바치고 이 육식동물들의 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그냥 다 갖다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강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뜯기는 존재로 살 것인가? 내가 뜯는 뭐 이거는 너무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저는 그런 강력한 걸 배웠다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가, 내가 육식동물로 살 것인가? 초식동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거, 이 논리를 이제 딱 깨닫고 보니까, 나는 이제 강제로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자본주의는 자유입니다. 어떻게, 내가 뭐 강제로 살고 싶으면 강제로 살고, 악자까지 강제로 살겠다 하신다면, 그렇다고 너무 이제 약자를 괴롭히면서까지 강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논리에서 내가 그래도 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래도 위에 있는 쪽이 훨씬 더 자본주의를 좀 뭔가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아래에 있어 봤잖아요. 계속 느끼니까. 근데 그건 국가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국가도 도와주지 않고 뭐 부모님도 안 도와주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빨리 깨닫고 빨리 내가 강력한 존재로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전세 레버리지 끼고 10%, 20% 자본으로 제가 그 아파트를 매입을 했잖아요. 결국 나는 10%, 20% 가지고 그냥 그 집을 매입을 했지만 그 집에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세입자라는 관점이고 그 집을 매입한 사람들은 집주인이라는 관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이 깨달은 거죠. 근데 이제 난 10%, 20%밖에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결국 저 사람들은 나를 집중이라고 그러고 나는 저분들은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런 원리에서 내가 빨리 이 집주인에 대한 그런 관점이나 수익형 요즘에는 주택 규제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주택은 뭐 한두 채 정도로 하면 되겠지만 그런 관점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도 못하게 되고 이런 자본주의에서 이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자본주의 사회를 굉장히 다각적인 그 계급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깨닫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계속적인
이 우리가 낮은 계급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계급 사회는 아니 계급 사회로 보이진 않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소유라든지 뭔가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강자인가 약자인가 이거를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현재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없으시다면 결국 현재 여러분들은 약자에 속하십니다. 근데 이제 뭐 특히나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에는 뭐 강자일 수가 없, 그 강자로 되시려면 좀 더 이제 뭐 어떤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실 어떤 뭐 코로나가 오더라도 그렇죠. 그런 거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분들도 사실 강자인 거고 뭔가 흔들리고 있다면 약간 이제 약자인 건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강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 책에 보면 이제 행복한 부자들의 시스템이 있다. 네네네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 행복한 부자들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행복한 부자들의 시스템은요, 네. 여러분들 현재 그 대한민국의 상위 1% 분들 보시면요, 네. 메인잡에서 거의 한 부동산 한 25억 정도 가지고 계시고, 현금도 한 5억 정도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아까 부동산 그 등급, 계급에서 이제 거의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부동산 자산도 많으시고, 네. 이분들이 거의 한 48세, 50세 정도 되셨을 때, 이 상위 1%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48세, 50세 정도 되셨을 때 이 정도 메인잡에서 이 정도 네. 되신다고 하면은 네. 대단한 거거든요. 연봉이 한 4억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현재 그 정도 위치까지 가셨을 때 50세 정도 되셨을 때 연봉이 그 정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그쵸. 사실. 연봉도 그 정도 받으시려면.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도 연봉이 그 정도까지 안 되신다. 이 현재 여기 이 행복한 부자들의 시스템에서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 정도 안 될 것 같, 이 정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연봉도 이 정도 되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임대 사업을 무조건 하고 계십니다. 어떤 수익형, 네.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든, 월세 수익형을 하고 계시든, 시세 차익형을 하고 계시든, 어떤 다 부동산을 보유하시면서 자산을 또 이게 묻어놓지 않고, 한마디로 깔고 앉는 게 아니라, 월세 수익을 만들어내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직장이 이제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제 이분들은 아시는 거죠. 예, 아시겠지만 뭐, 직장에서 50세 되면 이제 나가라고 그쵸, 하는 경우고, 그쵸. 이제 60세는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이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세발자전거 시스템을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세발자전거 시스템을 준비해놓지 않고, 그냥 외발자전거만 대부분 타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세발자전거 시스템은 뭘 얘기하는 거죠? 현재 이제 메인잡. 네. 메인잡과 이제 리얼리스테이트, 이제 부동산, 네.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미래 수입업, 네. 미래 어떤 부업이라든지 미래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항상 이 세발자전거를 타지 않으시면 항상 그 어린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두발자전거를 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발자전거 타다가 세발자전거가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지면 그때 두발자전거 네. 타시는데 근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30세 되신 분들부터라도 세발자전거를 준비하시면서 근데 직장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그쵸. 새로운 부업이나 이것도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주 5일제예요 요즘에. 주 5일제인데 여러분들 대부분 공무원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야 주 5일제지 실질적으로 공무원 이 현재 그 목표가 빠르신 분들은 또 빨리 이거를 깨달으신 분들은 빨리 그렇죠.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뭐 20대 30대에서도 파이어족이나 욜로족이 나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빨리 은퇴 너무 빨리 은퇴하는 건 또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걸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항상 이 세발자전거 시스템을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시면 영원한 건 없습니다. 사실 현재 직장도 영원한 게 없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항상 공부하시면서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또 하셔야 되고 미래 수입원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적성에 맞고 진짜 처음에는 바로 돈이 안 되더라도 이거를 좀 뭔가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하신다면 이제 막 기술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꼭 시스템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